경찰이 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남을 협박한 혐의로 10대 청소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피의자 중 한 명은 휴먼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아프리카 출신 유명인이며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여수의 한 아파트 주차장. 17살 정모군 등 3명이 한 차량으로 접근합니다. 잠시 뒤 또 다른 차량이 이 차량을 가로막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정군 등은 지난 4월 채팅 앱으로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매수남 차량에서 학교 후배인 16살 강모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. 이어 성매매 현장에 촬영하고 성매수남에게는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수차례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사건 당일 외에 두 차례에 걸쳐 갈취한 금액만 2,500만 원에 이릅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정군 등은 이 같은 범행을 위해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사전 모의까지 했습니다. 특히 정모군을 제외한 3명은 그 전에 비슷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이미 충남의 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또 수감된 3명 중 A씨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방송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수감된 A씨 등이 정모군도 함께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모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.